안녕하십니까. 과학과 비과 과학 아닌 것들에 대해 리뷰하는 김필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겉으로 보기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생활도 원만하고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 가서 생닭을 산 후에 집에 와서 닭을 이용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계 불건사 사이트와 일본계 불건사 사이트를 틀어놓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 누구에게도 닭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만 맛있게 요리해 먹는다는데요. 답변을 예상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남자에 대해서 역겨움과 불쾌감을 느끼면서 정부 주도로 이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그의 소중하고 즐거운 혼자만의 시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집에서 혼자만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더럽고 역겨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밖에서 나쁜 사람이고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뭐 취향의 문제니까 그가 집에서 혼자 닭으로 뭘 하든 뭐 닭을 먹든 무슨 상관이겠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혹시 내게 아닌가 하고 막 조마조마하거나 난 뭐 자꾸 먹지는 않는데 그 사람은 닭을 먹기까지 하나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하고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이 남자는 사실 실제 인물이 아닌 뉴욕대학의 교수인 조너던 하이트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정치심리학자 조너던 하이트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시면 딱히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고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판단하는 변태같은 실험을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하이트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질문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남매가 둘만 여행을 갔는데 딱히 할 일도 없고 심심한 나머지 서로 한번 뭐 해보기로 했습니다. 피임도 철저히 하고 즐겁게 하룻밤을 보낸 둘이지만 앞으로 둘이 다시 할 생각은 없었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당사자를 제외한 어떤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닭으로 딸딸이 친 남자가 그 닭을 딱히 누구에게 먹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요. 남매는 분명 금기를 저지르긴 했지만 둘이 뭐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간 것도 아니며 비밀을 철저히 지켜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잘못되었다고 느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도덕적 딜레마는 그 어느 누구 피해를 입지 않지만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너던 하이트가 이런 병신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에 봉착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일단 근친상간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듭니다. 근친상간이 왜 잘못되었냐고 실험자가 묻자 근친상간은 기형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답합니다. 실험자가 그 둘은 피임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기형아가 생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자 더 이상 이유를 찾아낼 수 없었던 피험자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분명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못된 거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바퀴벌레가 주스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먹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여러 개죠. 바퀴벌레는 세균이 많아요. 바퀴벌레는 더러운 데 살아요. 가루가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깨끗하게 살균 소독된 플라스틱 바퀴벌레를 주스에 빠뜨리면 이때는 이유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도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거는 실험으로 증명됐어요. 인간은 최초로 감정을 느끼면 이성은 그 이유를 머리에서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합리화의 대가입니다. 싫으면 그냥 싫은 건데 분명 머릿속에는 비겁하게 왜 싫은지에 대한 백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존나게 돌리고 있다 이겁니다. 언제나요. 정치 얘기에 항상 이 프로세스가 발동합니다. 우리 편 정당이, 우리 편 조직이, 우리 편 성별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 감정에 앞서 그 잘못을 사소하게 취급해버리고 정당화 프로세스를 발동시킵니다. 이 사람은 그럼 뭐 사정이 있었을 거야. 뭐 이 사람이 액수가 얼마 안 돼. 이 사람은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반대편 사람들이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아 거봐 내가 그 새끼 개새끼라 했지 이거 별거 아닌 걸로 보면서 씹새끼라니까 난리가 나겠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래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누구나 안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특성이라니까요. 조너던 하이트는 코끼리 등에 올라탄 기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정은 코끼리고 이성은 기수죠. 우리는 보통 감정이 가자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수는 단지 합리화를 해낼 뿐이죠. 만약 대니얼 카네만의 생각을 위한 생각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한 설명과 비슷하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의 심리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 거지 같은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두 번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란, 도덕이란 원래 감정적이니까요. 지금까지 조너던 하이트의 바른 마음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